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입니다. 14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성하신 머리 조롱.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를 떠나 드로아라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었지만 이전에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이 소아시아 전역에 급속히 확산되어서 드로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강론을 했고 오늘 본문은 떠나기 전날 주일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누가는 전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가 진 뒤부터 토요일 해가 진 뒤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안식일이 지난 주간의 첫날이 되는 날로 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지 않는다면 회당에서의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유대인들이 일하는 주간의 첫날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날인 주일에도 모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초기의 주일 예배의 모습이며 교회들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만찬을 나누며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은 일을 하는 날이어서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모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고 내일이면 떠나야 했습니다. 아직도 풀어서 설명해 줘야 할 말씀들이 많았으며 내일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바울의 타고난 열심은 그날 밤을 그냥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론은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강론이란 말은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원어로 읽으면 강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론은 대화하다, 논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혼자서 밤새 말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주도적으로 설명하고 설교를 하였었지만 청중들의 질문도 받아가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복음에 대한 뜨거움으로 서로 묻고 답하며 열띤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들은 위층 방에 모였는데 어둠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합니다. 지금의 전등불과는 달리 당시의 등불은 거름과 연기가 많이 나서 시간이 지나면 방 안에 공기가 탁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3층에 난 창문에 걸터앉을 정도로 방 안에 사람들이 많아서 실내 공기가 무척 탁했을 것입니다. 탁한 연기와 사람들이 내뿜는 열기로 가득한 방은 사람이 졸기에 참으로 알맞은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노예였을지도 모르는 유두고라는 젊은 청년이 낮에 한 힘든 노동에 지쳐 그 밤에 졸지 않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고 비비며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보려 애를 쓰던 유두고가 졸음에 못 이겨 그만 창문에서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있었으니 그냥 졸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선고가 정확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고 주위의 눈총도 따가웠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 듯 죽은 청년에게 내려가 그에게 엎드리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야는 그 위에 몸을 엎드린 채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려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몸 위에 엎드려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모습은 그런 예언자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유두고는 살아났고 바울의 말씀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두고가 죽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교회는 끝난 거야. 불쌍한 저 아이를 어쩌면 좋아? 그 부모에게는 뭐라고 위로를 하지?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수근수근 수근수근 불안한 말들은 그 방 안에 공기보다 더 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사망 선고를 받기 일보 직전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의 강론이 길어져 졸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처럼 누구는 설교가 길다고 은혜가 없다고 수군거리며 결국엔 죽음의 행진의 대열에 합류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이 누구의 딸이 이랬다 저랬다 수근수근 말에 말이 더해지고 결국엔 그 아들과 딸은 죽음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이런저런 불평의 말들은 세력을 만들어가고 그 세력에 끼기 위해 그들의 말에 억지로 동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생명으로 넘쳐나야 할 교회는 죽음이 서서히 물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웃음이 있어야 할 곳에 비극이 난무하고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말의 빗으로 서로를 찌르는 참극이 펼쳐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죽음의 행진에 합류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로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은 세상보다도 혼탁한 교회의 공기에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저의 마음을 아프게 더욱 아프게 한 것은 유두고라는 아이입니다. 9절에서 청년이라고 번역된 네아니아스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의 젊은이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12절에서 바울은 파이다란 말을 쓰는데 이는 보통 8세에서 14세까지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로보건대 유두고는 청소년기에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창 잠이 많은 나이인 그 유두고가 일에 지쳐 그만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은 그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고 또 교회는 세상에선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을 것입니다. 유두고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도 부푼 기대를 안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강론에 끼지 못하고 창문에 걸터앉았다가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그 광경을 그려보자면 등골이 오싹할 지경입니다. 혹여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섬뜩하게 됩니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하는데 어떤 것도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생명의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여 자라나는 생명의 싹마저 뭉개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람들은 이제는 죽었다고 그만 묻어버려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바울은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며 삶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름다운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 삶의 위로를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요구와 공격을 받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죽일 듯이 떠들어대고 교회가 죽어간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향한 그 말을 그치고 입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교회엔 여전히 생명이 있고 생명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입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교회의 생명을 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 그 말씀만을 따를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아닌 것은 모두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에 대해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생명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몸을 바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무덤덤이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극한 고통을 이기고 건네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주위를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들이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새처럼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며 둥지를 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경건의 씨앗들을 먹어치워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숙고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말씀을 먹히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숙고하며 삶으로 거듭나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거듭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와 이웃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입술이 내뱉는 말들이 변하지 않고 세상이 권하는 욕망에 발을 담그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부패하게 되고 부패한 것은 주위를 오염시키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영혼 깊이 뿌리박혀 새롭게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맛본 후에 새롭게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처럼 부패에 물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직시하지 않으면,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은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과의 작별을 의미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죽음을 부르는 말들이 넘쳐나는지, 생명의 말들로 서로를 살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패의 속성이 있으면 과감히 도려내어야 합니다. 그것과 작별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생명을 살 수가 있고 주님의 평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분께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떠들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살아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네, 생명은 살아났고 그리고 교회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나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서 우리의 교회를 생명이 꿈틀대는 교회로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말과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기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를 가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하루, 주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기를 맞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이겨낸 그 유혹들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을 다 가져보라고, 세상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려보라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보라고, 세상이 주는 큰 기쁨을 누려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길임을 압니다. 오직 생명은 주님께만 있음을 아오니, 주님,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생명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떠들어대어 죽음을 조장하지는 않았는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방해꾼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은 다물고 행함으로 먼저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썩어가는 것, 문드러진 것들은 다 도려내게 하시어 죽음이 아닌 생명을 단단히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살리신 귀한 생명이니 주님으로 온통 물들게 하시고 모든 삶 주님의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기가 죽음을 향해 가는 고통을 맛보는 시간을 넘어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림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